바로 쥐노래미죠. 쥐노래미 수컷의 화려한 색은 바래진 상태입니다. 알은 이미 부화가 임박한 듯합니다. 스텔라호가 맞는 첫 겨울, 첫 생명들의 나들이. 수컷 쥐노래미의 임무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새끼 쥐노래미들이 살아남는다면 스텔라호라는 거대한 도시의 거주민이 되겠죠. 그리고 스텔라호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겁니다. 탐사의 마지막, 스텔라호의 가장 깊은 곳, 닻을 내린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모래바닥을 보금자리 삼아 사는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때 한 마리 물고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알록달록한 색이 눈에 띄는 성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모래바닥에 사는 성대는 지느러미 줄기 세 개로 바닥을 짚고 걸어다니죠. 이렇게 스텔라호에 하나 둘씩 이웃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또 이곳을 찾게 될까요? 쓰임을 다한 고철 덩어리.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생명으로 가득 찬 낡은 배. 스텔라호는 마지막 정박지에서 강철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아서 바다에 버려진 배. 어쩌면 시작은 차갑고 외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찾아오고 낡은 배는 깨어나 숲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 이 숲에는 누가 찾아올까요? 잠시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